매주 이제 직업을 알아보고 있는데 참 생각지도 못했던 직업들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은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과연 어떤 직업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직업인가요? 예, 아. 니하오, 따디카, 예, 봉주. 어, 뭔가 어색한가요? 아니요, 아니요. 네네. 또 뭐 있어요? 어디까지 하나 봅시다. 올라, 헬로. 아니, 네. 뭐, 시작하자마자 당황스럽게 네. 인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발음은 너 그냥 그렇네요. 일단, 니하오 중국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중국어 있는 것 같고, 또 살짝 일본어 들렸습니다. 곤니찌와. 곤니찌와 일본어 네. 들렸고, 봉주. 봉주를, 예. 들렸고. 사와디카. 사와디카는 뭐예요? 태국. 네네. 사와디카. 네. 그리고 또 올라? 올라 올라는 스페인. 아, 예. 아, 올라 올레는 아닌가. 그렇군요. 실례 뻔했네요. 네.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 인사잖아요. 이 지금 말씀하신 그 외국어 강사 그렇죠? 뭐 이런 건가요? 오늘 직업이? 아, 예. 오늘은 그 다양한 언어만큼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다양한 사람들. 예. 그래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그 직업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오늘 좀 의미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설명 좀 해 주시죠. 다문화 가족. 예. 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외국인들이 지나가면 와 하면서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외국인이 지나가도 아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들 중에서는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많은데요. 2010년 인구 통계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10가구 중 한 가구는 국제 결혼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10%씩 다문화 가정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사회적 정책이라든지 지원 부분은 아직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다문화 가정을 상담하는 오늘은 다문화 가정 상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야. 네, 다문화 가정 상담원. 아 정말 주변에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외국 사람 보면 헬로라는 말 이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요.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뭐 외국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정말 다문화라 맞게. 여러 나라에서 많이 들어오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요즘에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다문화 가정 하면 그냥 외국인이랑 결혼한 가정을 그냥 얘기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외국인과 결혼한 국제 결혼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초반에 국제 결혼, 뭐 혼혈아 이런 식은 차별적인 용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로 변천이 됐고요. 네. 이 폭이 조금 더 광의로 개념이 해석이 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네. 북한 이탈 주민 가정도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다양한 공존하는 가정. 일단 오늘 이 다문화 가정 상담사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텐데.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수희 씨는 주변에 다문화 가정이 있나요? 다문화 가정은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저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 가정을 직접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큰 집 누님이 독일 분들. 그래서 독일에서 간호사. 독일 인사는 뭐예요? 몰라요. 구텐베르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가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네. 그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주부님은 네. 이렇게 딱 뵈면은. 네. 그렇죠. 약간 네. 좀 분위기가 굉장히 네. 이국적으로 생기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으신데. 그런 말 많이 네, 맞죠. 어디 쪽에서 네. 오신 것 같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필리핀 쪽. 이거 뭐 차별도 아닌데요, 그래요. 어쨌든 좀 네. 아기자기하면 조금 이쁘게 생기신 미인형이신데 어떻게 다문화 가정 상담사 오늘 저희가 이 알아볼 직업에 대해서 평상시에 좀 관심을 갖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예전에는 진짜 외국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네. 어머 외국 사람 지나간다 그렇죠, 이러고 막 그렇죠. 놀래고 그런데 지금은 네. 진짜 한 발자국 걸어가면 옆에 진짜 바로 진짜 이웃집 같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아지고 그래서 아 이렇게 보면. 주변에도 이렇게 회사 이런 데 보면 외국 사람들 많이 쓰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한국 사람보다 좀 이렇게 불친절하게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따뜻하게 네네. 이렇게 말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평상시에 또 그만큼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계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변에 그런 가정이 좀 많이 있으신 편이세요? 네,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가족 중에 네. 있으시나요? 저희처럼 혹시? 얘기해야 되나? 뭐 저희 네. 우리 아저씨가 네. 회사를 운영하는데 네. 외국분 방글라데시 분 많이 계셔서 아, 그 회사에 두 명 있어요. 그렇구나. 저는 네. 이 아이들이 참 이쁜 굉장히 인형처럼 생긴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관심 갖게 되는데 또 아이들이 또 괜히 좀 뭐라 그럴까 충격을 받을까 해서 그렇죠. 대놓고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 그럴까 정도 생각하는 정도인데 네. 오늘 한번 이 다문화 가정 상담사에 대해서 네. 저희가 알아보면서.
한번 본격적으로 과연 어떤 직업인지도 알아보고 네. 여러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문화 가정 상담원을 이렇게 따로 있는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다문화 가정 상담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아. 이게 중매 네. 역할을 해주는 건지 중간에서, 아니면, 네. 네. 아니면 직업을 뭐. 소개해주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역할을 궁금하네요.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매는 아니고요. 네. 네. 이제 국내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다문화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가정 내에 있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가정도 상담이 많이 필요한 가정이 많은데 네. 그런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라든지 뭐 이런 지자체 내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을 잘 못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자녀와 부모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을 말하고요. 네. 실제로는 뭐 인지 영역 같은 부분, 뭐 실제로 뭐 부부 생활에 대한 지도, 네. 자녀 양육에 대한 이제 한국 사회에서의 양육에 대한 문화가 다르니까요. 지도, 네. 네. 뭐 과제, 숙제에 대한 네. 지도 이런 한글 공부 같은 것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직업 지도적인 부분도 있고 네. 또 문화 인식, 정체성 확립에 대한 문화 역량 강화 영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아나 정서, 사회성 발달에 대한 정서 사회 영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군요. 예, 아까 생각하신 것처럼 다문화 가정 상담원이라는 정식 명칭 아직은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아,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상담사를 뽑는다 또는 이제 뭐 생활 지도사, 가정 생활 지도사를 뽑는다 이런 식의 용어로 사용은 아직은 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사실은 그 그냥 그 지자체 아니면 거기 지역에서 그냥 복지사 분들이 그냥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 쭉 들어보니까 제가 무슨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죠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약간 제 스스로가 좀 한심스러운 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가 다르고 완전 다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생활이 네. 다르다 보니까 또 한국이라는 곳은 또 얼마나 또 따지는 게 많습니까? 맞아요. 어른보다 먼저 식사도 하면 안 되고요. 또 누가 계시면 네. 자리도 비켜줘야 그렇죠, 되고요. 그렇죠. 뭐 인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또 문화 생활이 다른데 이런 것을 외국 분들이 참 처음에 다가왔을 때는 접했을 때 굉장히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을 때 네. 이분들이 그걸 또 그만큼 또 익히셔야 되니까 충분히 또 알려줄 네. 수도 있고 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다문화 가정 상담사가 되려면 일단 영어나 제2의 그러니까요. 외국어 있죠. 중국어나 일본어나 뭐 영어나 진짜 뭐 언어 많이 알아야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언어를 좀 아시는 분이 근데 사실 앞에도 우리 지영 씨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인사를 외국어를 했지만 네. 사실은 주변에 다문화 가정 많은 데를 보면은 대부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있어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방글라데시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필리핀 아니면은 그 있고. 아랍계 쪽에서 중동 쪽에서 오시면 그런 쪽 인사 모르잖아요. 유럽 쪽에서도 또 오시고요. 또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말을 익힌다는 거 참 어렵거든요. 그럼요. 그럼 또 상담하시려면 영어도 돼야 되는데. 와, 이걸 생각해보면 또 교육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굉장히 어떤가요? 아, 예, 언어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하셨는데요. 네. 물론 외국어 능력이 좀 우수하면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담이라는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요. 현재는 그 가족복지나 가족상담을 전공하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를 하고요. 네. 또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 교육과정이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다문화 교육센터라든지 평생교육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다문화 가족 상담사라는 자격증이 생겼어요. 민간 네. 자격증이. 거기서는 문화의 이해부터 시작해서 다문화 전문적인 교육이 되고 있고요. 네. 여성가족부 쪽에서 이번에 다문화 이해와 관련된 전문 강사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돼서 이제 교육 들어가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전문 기관에서 강사를 직접 아직 전문가가 많이 없는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 기르는 교육과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이제 시장이 막 열리기 시작했네요. 네. 관심 있는 좋습니다. 분들은 예, 많이 뭐 도전하실 것 같은데. 아니 하실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주로 이제 상담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담은 그냥 아무 기본 없이 그냥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니까 왠지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다문화가족 상담사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실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아직 민간 자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 과정에서는 현재는 이제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네. 그래도 네. 이제 사회복지사가 케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언어 영역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어도 해야 되고 베트남도 해야 되고 현재는 자원봉사자분들이 네. 많이 도와주셔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실제로 네. 채용 공고가 떴을 때 다문화 가정 상담원을 뽑을 때 요구되는 분 어떤 조건 자격 조건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외국어 가능한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어떤 자격 조건들이 좀 까다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일단 채용 공고를 보시면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상담사를 뽑는다고 하셨을 때는요. 상담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졸 이상의 학력을 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다음에 건강가정사라는 자격증이 있고요. 네. 이거 외에도 가족 내 영유아들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동이라든지 유치원. 예, 관련 교사, 보육교사라든지 유치원교사 자격증, 교원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또 한국어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네.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생각하셨을 땐 다문화 자격증 있을 것 같지만 아직은 없습니다. 네, 네, 그거보다는 없어요. 다양한 교육을 거치는 게 좋고요. 뭐 기본 사회복지사에 플러스해서 다문화 가족 상담사 이런 걸 뽑는다면 딴다면 더욱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자격증들을 다 구비를 하고 있어야지만 이 다문화 가정 상담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전부 다 있을 수는 없죠. 네. 네, 현재는 어느 하나 자격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는 것이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네네. 공인 자격증만 충족을 국가기관에서는 좀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국가기관에 들어간다고 해서 자격증만 있다고 다 일을 할 수는 있는 건 없었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을 추가적으로 교육받은 분들이 좀 더 많은 게 현실이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다문화 가정 구성원과 이제 대화를 가족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계속 말씀드린 외국어 이제 좀 능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우리 주부님은 외국어 제2 외국어 어느 나라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냥 영어나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어나 조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영어 잘 하실 것 같아요. 영어로 자기 소개 한번 해보시죠. 네. My name is 저 미장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Thank you very much입니다. 네.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Excuse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하도록 할 걸 괜히 죽어지겠네요. 해석까지 해주고 좋네요. 네. 그런데 아까 전에 이 다문화 가정 상담원 했을 때 그 다문화 가정 그 센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가 있고요. 그 외에도 결혼 이주 여성 센터도 있고요. 예,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네.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 가족 센터. 네. 아동 상담 센터에서도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을 담당하실 수도 있고요. 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센터 같은 곳에서도 계속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뭐 이외에도 지자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많이 진행되고요. 학교나 공공기관 쪽에서 강사라든지 아니면 실제 강사. 상담사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취업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많아요. 것을 또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부님은 내가 만약에 다문화 가정 상담사가 된다면 어느 쪽에서 어떤 식의 일을 하고 싶은지 궁금하네요. 좀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외국 사람들만 좀 이렇게 가서 취미생활이라도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접하면 불편한 게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외국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것도 알려주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아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주부님은 이렇게 그 동네 다 모이세요 하고 모아가지고 자 오늘은 경복궁 가겠습니다 한 바퀴 싹 돌고 집에 오늘 우리 집에서 김장 담그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해보고 싶으신 거죠? 근데 보면 아까 프로그램 앞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남편분께서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계시다고 계시니까,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 또 어느 정도 상담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 외국인들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실 이번에 것인데. 이번에 결혼하러 갔어요. 한 달. 한 달 좀 더 있다고. 거기 계신 분들이랑 좀 대화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자문을 구하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알던 분이었는데 다시 결혼하러 돌아갔다가 다시 결혼하고 아이 놓고 다시 또 나오셔갖고 지금 여기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시군요. 그래요. 우리 주부님 어울릴 것 같아요. 관심도 가질 수 있고 아니 근데 진짜 주변에 많이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접할 때 좀 이렇게 거부감 없이 더 편하게 좀 대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아까 전에 이 다문화가정 상담원의 주 일터가 그 센터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꼭 상담원으로만 일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상담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근무 네. 형태도 조금 다양해요. 네. 그래서 내부에서 상주하는 상담원이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 가족생활지도사라고 네. 가정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각 가정으로? 네, 네. 각 가정에 가서 한국어 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하시는데요. 주 16시간 근무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 4시간이기 때문에 좀 근무 시간도 짧고 비록 월급도 80만 원으로 적기는 하지만 네. 양육을 하거나 이런 가족 이제 주부님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요. 싶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이동수단이 좀 유리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운전면허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다양한 자격, 다양한 영역을 또 섭렵을 하셔야 되고 네. 굉장히 많은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쉽지는 않습니다. 외국어도 할 줄 아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도 좀 이렇게 좀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렇죠?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너무 기대를 하시니까 이게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된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 출발이라서 초봉은 약간 조금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공부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공부하면 기본적으로 인정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이게 미래를 위해서 처음엔 약간 좀 투자하는 게 필요한 거죠. 어떤가요? 연봉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예, 사회복지 분야거든요. 네네. 사회복지 분야는 약간 연봉이 짠 편입니다. 봉사 개념이 좀 강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초봉은 1800에서 2000으로 좀 적은 편이긴 한데요. 네. 대부분이 국가 공공기관 안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네. 지속적인 안정적인 수입원과 정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근데 뭐 1800에서 2000 네. 뭐 괜찮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초봉. 그렇게 하신 네. 다음에 이제 강의도 따로 하시고 또 알바도 하시고 네. 이래저래 하시면은 초봉이 한 4-5천까지 점프하지 않을까?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일하면서 또 지금 상담원들이 지금 부족한 상태니까 뭐 계속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맞습니다. 예, 1대1 과외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네. 아까 이 교육을 네. 다문화 가정 상담사가 되려면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교육 기간은 어느 정도면은 이 그 아까 말한 민간 자격증을 딸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쪽으로 가시면서 건강가정사 같이 따시려면은 네. 적어도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가족 다문화 네. 가족 상담사만 따셨을 때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과정으로 조금 짧은 과정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건 추가적인 자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년 정도는 길게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년 정도. 저 다른 일보다는 약간 시간이 좀 필요로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또 내다보면 더 의미 있고 그렇죠, 좀 가치 그렇죠.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이 다문화 가정 이 사람들을 다 계속 잘 대하다 보려면 우리랑 좀 다른 면을 인정해야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좀 열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참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분야의 문화들을 접하는 분이기 때문에요. 네. 이제 편견을 가지시기보다는 조금 더 개방적인 시야와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에게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문화가 다르면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럴 때에는 이제 이건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게 기본적으로 상담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과 배려가 같이 병행돼야 되고요. 기본 전문적인 상담 스킬도 같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자, 주부님 오늘 저희가 이제 다문화 가정 상담사에 대해서 쭉 한번 파헤쳐봤는데 얘기를 쭉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본인의 적성과 혹은 본인의 어떤 자질과 모든 것이 좀 본인하고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지 고민을 또 하실 수도 있거든요. 쭉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좀 닮기는 닮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힘들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다가가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한국 사람들 같이 대하고 좀 여러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좀 열린 마음과 배려심이 많다? 많죠. 많다. 자신감 네. 있으시네요. 뭐 네. 정말로 네. 열린 마음과 배려심이 없으신 분은요. 네. 저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 못하시죠. 진짜 있으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이거는 뭐 거만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 안에 겸손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보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팀장님 이 직업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개척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 굉장히 좋지 않을까 말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이 직업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못 따라가고는 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이제 다문화가 하드웨어적인 건 계속 발전해왔습니다. 센터가 설립되고 개설되고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내부에는 현재 사회복지사는 있지만 예, 그 안에 전문적인 상담사가 계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설은 이미 많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 안에 전문적인 커리큘럼과 내부에서 상담을 진행하실 분들 현재는 한두 분씩밖에 센터에는 없지만 네. 보통 이제 직업 상담이 처음 시작될 때를 보면은 한 곳에 한두 분 정도만 있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한 센터당 5, 6명씩 내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사들이 5, 6명씩 계속 늘어날 전망으로 보이고요. 실제 채용 공고도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실 채용 공고를 좀 찾아보고 왔습니다. 네. 채용 공고가 현재도 많이 떠 있고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여건이 아직은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네. 채용과 계속 떠 있고 일단 들어가시면 네. 공공기관에서 여유 있게 조금 근무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전망을 조금 네. 더 선호하시는 방향으로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 다문화 가정을 네. 인정을 한다라는 것. 우리나라는 사실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맞아요. 다른 네. 나라,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늦은 면이 있고 또 다문화 가정 상담사는 직업 또한 조금 지금 늦은 면이 사실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가다 보면은 이 직업 굉장히 전망이 괜찮죠. 밝은 네. 그런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문화 가정 상담사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의 말씀 한마디 네. 해주시죠. 처음 시작하실 때 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너무 시작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내 주변에 다문화 가족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좀 주변에 엄마 도와줘야지가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신다면 좀 더 전망이 길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를 들어주는 건 쉽거든요. 동네 네. 아줌마 얘기를 그렇죠. 들어주는 건 쉽지만 이게 얘기를 듣고 해결책도 제시하고 그리고 깊이 있는 얘기까지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 또 커서 2세대의 다문화 가정, 그렇죠. 3세대의 다문화 가정이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요.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기분을, 그 마인드를 가지고 네. 시작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맞아요. 진짜 뭐 2, 3세대 다문화 가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부터 생겨나는 다문화 가정 상담원의 역할이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말엘라 분들 진짜 그냥 이렇게 보시다가 내가 좀 사람들 좋아하는데 그냥 사람들 얘기 잘 들어주는데 배려심이 좀 있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도 되잖아요. 정말 가치로운 일이니까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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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다름을 인정하는 세상.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죠. 그렇죠. 너와 네. 내가 다르다 해서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배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서로 인정을 하는 거. 네, 우리도 그게, 참 달라. 그렇죠. 하지만 네. 그것도 인정을 하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다문화 가정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외교 모든 것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주말엘라의 도전!